오늘 아침부터 경남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합천과 창녕, 의령 등 경남 5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더 춥습니다.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면서 주말과 휴일 내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랐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루 종일 쌀쌀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문 데다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았습니다. 시민들의 옷차림은 한결 두꺼워졌습니다. 두터운 외투에 귀마개까지 꺼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고 바람도 많이 불어가지고 좀 따뜻하게 이래갖고 나왔어요. 운동하러. 운동은 해야 되니까. 합천과 창녕, 의령, 함안, 하동 등 5개 시군에는 오전 11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거창 영하 7도, 합천 영하 5도 등 도내 전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5에서 10도에 머물고 바람도 강해 체감 기온은 훨씬 낮겠습니다.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도 강한 바람과 파도가 일겠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경남 해안 지역과 서부 지역에는 시속 55km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면역이 약한 노약자분들은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난방기 사용 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